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소위 이 은일이라는 거죠. 은일. 우리가 중국을 얘기할 때 중국의 그 여러 문화적인 코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소위 은자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깊은 산속에 숨어 있거나 뭐 그런 데 있으면서 정치하고는 좀 초연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은자라고 말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을 소위 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문화를 일반적으로 볼때이 은일이라든가 또 은자라든가 이런 것도 또 중국의 문화와 문학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은자와 은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중국의 가장 유명한 은자라고 이야기를 할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인물,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 이제 허유하고 소부라고 하는 인물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은자의 원조라고 하죠. 그래서 아득한 옛날 요임금 시절에 그 요임금이 그 요임금 뒤에 이제 순임금, 그 다음에 우, 이런 식으로 요순우 이렇게 이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가 순에게, 순이 우에게 그 소위 그 통치자의 자리를 물려줄 때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고 천하의 지혜로운 사람을 구해서 그에게 소위 선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고대 유가 학자들이 이 선양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 고대의 황금 시대 때이 선양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 통치자의 덕을 보여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 행위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인가. 자기 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위대한, 그러니까 지혜로운 현자에게 그 선양을 한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 이거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굉장히, 그러니까 유가 학자들이 꿈꾸던 일종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임금이 또이 선양할 사람을 찾아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구할 때, 만나게 된,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듣게 된게 바로 이제 허유라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 허유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데 가서 좀 모셔오너라. 그래서 요임금의 명령을 받고 허유를 모시러 갔지만 허유는 싫다고 했죠. 자기는 그런 거에 뜻이 없다. 그러면서 그 듣지 못할 아주 더러운 말을 들었다. 자기를 정치판으로 나오라고 하다니 이거는 나의 귀를 더럽게 했다. 그래갖고 소위 그 기산 기슭에 있는 영수에서 자기 귀를 닦았다고 합니다. 듣지 못할 더러운 말을 들었다. 예, 그래서 귀를 닦고 있는데 그때 친구인 소부가 이제 둘다 은자인데 소부가 소를 끌고 물을 먹이러 그 시냇가에 왔다가 허유가 귀를 닦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귀를 닦고 있느냐 하니까 날 보고 세상을 뭐 다스려 달라는 그런 말을 들어서 내 듣지 못할 말을 들어서 내 지금 귀를 깨끗이 닦고 있는 거다. 내 귀가 더럽혀졌다. 그러면서 닦고 있을 때 소부가 소를 끌고 물을 먹이러 왔다가 허유한테 한마디 하죠. 왜 자네가 그런 말을 그렇게 세상에 나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듣고 다니느냐. 네가 진정한 은자라면 아예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에게 그런 말조차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세상에 그야말로 나대고 돌아다녔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네귀 닦은 물내 소한테 먹일 수가 없다. 내 소화지에 입을 더럽힐 수가 없으니까 나는 저 위로 갈 테다. 그러면서 소를 끌고 상류로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고대의 은자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고, 특히 소부가 허유가 귀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조용히, 아, 그래서 너 귀를 닦고 있니? 그래, 그럼 너귀 계속 닦아라. 나는 그럼 나 송아지 물 먹이고 갈게. 그러고 그냥 가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허유에게 그야말로 굉장히 까칠한 말을 한 거죠. 왜 나대고 돌아다녀서 그런 말을 듣냐? 나는 내 송아지 입 더럽힐 수 없으니까 위로 가겠다. 그리고 상류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소위 허유와 소부는 고대 위대한 은자들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접할 때부터 이상했던 게, 소부가 허유를 대할 때 그냥 진정한 은자라면,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그런 진정한 은자라면 허유가 거기서 귀를 닦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아, 그래, 그럼 너 귀, 네 귀나 계속 닦아라. 나는 그냥 여기서 송아지 물 먹이고 갈게. 그리고 그냥 자기 소를 거기서 물을 먹여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가시돋친 한마디를 내뱉고, 네가 세상에 여전히 돌아다니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지. 이런 말을 하면서 상류로 가버렸다. 이거는 좀 은자의 풍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볼때그 이면을 한번 뒤집어 본다면, 허유와 소부가 소위 은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서 산속에서 거주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과연
더군다나 허유에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모셔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일이 있은 거를 소부가 알고 나서 상류로 가버렸다면 어쩌면 허유가 세상으로 먼저 나가게 됐을 경우, 만약에 요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허유가 나가게 됐을 경우, 소부의 마음속에 약간의 질투심 같은 것이 혹시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아직도 세속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끊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같이 은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허유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소부가 느꼈을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던 걸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일종의 이두 명의 위대한 은자에 대한 좀 불손한 상상입니다. 굉장히 불손하죠. 위대한 은자들한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